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스타 마린보이 박태환이 월드클래스를 보여주며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역도 국가대표 김수경은 3관왕에 올라 전국체전 9연패에 성공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남자 계영 800m 인천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태환. 힘찬 다이빙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물살을 가릅니다. 세 번째 주자까지 1위와의 격차가 5m나 벌어졌지만 결승점 10m를 앞두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인천은 월드클래스 박태환을 앞세워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첫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앞에서 되게 큰 활약을 해줘서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도 국가대표인 김수경도 전국체전 9연패에 성공했습니다. 김수경은 여자 일반부 63kg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수경은 14년 동안 금메달 37개를 비롯해 42개의 메달을 따내며 제주 선수로는 체전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월 달에 아시안게임 뛰다가 이제 부상을 좀 입어서 많이 걱정됐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쁘고요. 펜싱 여제 남연희도 멋진 경기로 팬들의 뜨거운 관심에 보답했습니다. 남연희는 플러레 단체전에 출전해 상대를 45대 15로 가볍게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큰 대회다 보니까 이제 팀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좋게 장식을 하고 싶고요. 경기하는 동안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전국체전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의 멋진 경기가 이어지면서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